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을 만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늘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 고난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실 귀한 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류옥렬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아, 목사님, 오늘은 이 고난의 문제, 아마도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목사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목사님은요, 고난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별로 고난을 맞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목사님.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보면 고생하나 안 하고 자라난 기공자처럼 볼 때가 있다고. 와, 그말 자체가 제게는 막 힐링이 일어나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 그리고 믿기 후, 이렇게 20대 전과 20대 후를 나눠서 말한다면, 20대 전에는 참 어두웠던 그런 고난들, 어려웠던 고난들, 20대 후에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때로 일어나는 고난이 있죠.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간간이 일어났던 고난들,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럼 목사님도 저희랑 똑같이 다 고난의 문제를 맞이하고 계시군요. 아, 목사가 사실 고난이 좀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차이는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도 하고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말하는데 목사는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 아무래도 목사님이 늘 이렇게 환한 미소로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맞이해 주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그런 생각을 또안 해보는 것 같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아, 목사님은 좀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게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고난을 늘 마주하며 살아가는 성도다. 그렇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요. 목사님도 이 고난의 문제를 다양하게 맞이하게 될 텐데, 마주하게 될 텐데, 그 고난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목사님만의 돌파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아, 굉장히 교과서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난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문제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차이겠죠. 저는 고난이 다가올 때 정말 심각한 그 고난 앞에 두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제 육신적인 생명과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지금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미 주님 앞에 누리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 육신적인 생명은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난 이미 예수님보다 20년을 훨씬 더 살았는데 그 생각하면 충분히 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고난이 굉장히 심플하게 보여요.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얽매여지거나 거기에 막 통제를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이말 대입시키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그보다 더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언젠가 오늘이라도 올수 있는 죽음인데 그러면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고 처연하게 되고 심플하게 되고 그럼 오히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와, 목사님 진짜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늘 고난의 문제를 마주하면, 그 단순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목하며 나아가면 좋은데, 그게 잘안될 때가 맞아요.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무게가 마치 천근만근 짓누른 사람이 있을 때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비교적, 아,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을 어떻게 해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막 신앙까지도 막 맞아요. 흔들릴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목사님? 이미 답을 다 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게 모든 승리의 길이다.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해석하는가의 차이가
반응의 차이를 만들게 네.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고난이 우리 속에 올 때 내가 이겨나가야 된다. 네. 내가 주체가 되어서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네. 너무나 고난이 크게 다가올 수 있고 물론 조그마한 고난은 문제가 안 보이겠죠. 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삶의 많은 경우는 내 의지와 달리 네. 내 열심과 달리 다가오는 정말 거대한 바위 같은 무게에 있는 네.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네. 고난에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고 네.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똑같은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네. 내가 다 그 무게감에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똑같은 고난의 무게에 다가와도 반응이 전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요. 맞아요. 진짜 네. 결국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을 보게 하셨는데 네. 10명은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해석하고 그렇죠. 2명의 이제 정탐꾼은 주님의 약속에 포커스를 하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성도로서 그런 고난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뭔가 구체적으로 그걸 버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라. 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사실 성도님들을 만날 때 특별히 이제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대하면 꼭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암병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네. 암병을 묵상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픔, 절망,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희열이 돋고 때로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인생 문제 다가올 때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라. 그게 진정한 해답입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네. 관점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가난 정탐꾼들만 봐도 10명은 그 문제를 보고 주목하고 그럼요. 자신을 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이 안 일어나고 2명의 정탐꾼은 네. 그 약속, 하나님이 네. 약속하신 그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승리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네. 그 2명의 정탐꾼이나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현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 현실 도피론자가 네. 되잖아요. 똑같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해석이 달라지니까 네. 아,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내피림이 있고 거대한 네. 용사들이 있고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고 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고난만 묵상하는 사람들. 그러나 똑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맞습니다. 저들은 철빙거가 있고 무시무시한 내피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현실을 도피할 것도 아니고 고난이 오는 걸 무시할 것도 아니고 네.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네, 네. 거기에서 매몰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네.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는 것. 네. 거기에 실마리의 시작이 있는 거죠. 목사님 맞아요. 같은 걸 보더라도 결론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에, 목사님 그러면 정말 다른 결론, 그리스도인다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네. 삶 속에서 어떠한 연단, 네.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은데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팬에서 고난에 대한 근육을 키우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아까 해석이 다르면 반응이 다르다고 했는데 네. 어떤 고난이 올 때는 막연하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오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네. 그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위해서 주신 고난이다. 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석할 것. 그래서 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 아.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신앙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출발이 일어난다는 것. 네.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육체적인 근육만 키우지 말고 네. 믿음의 근육도 키워야 되겠군요. 아멘입니다. 그럼요.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고난의 개념 중에 연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성장시키려는 그리고 시험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네.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가
연단인지 시험인지 그거가 분간이 안 될 네, 때가 있어요. 네.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도 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야. 네, 네, 맞아요. 이런 사람은 지금 많죠. 그죠? 네. 먼저 자기가 자초하는 어려움이 있고 네. 게을러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합격하면 안 되죠. 네네. 자기가 맞아요,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네. 자기가 졸음 운전하다가 사상을 하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 주셔서. 네. 아니에요. 졸음해서 잘못한 거예요. 졸음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들이 있는가 하면. 네. 아, 때로는 사탄이 나를 그 나의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권한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쳐라.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 이 시험을 통해서 정금 같은 아브라함을 네. 만들고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그에 대한 구분은 이것이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가, 내 부주의로 일어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분별해야 되겠고 네. 내가 내 개인적인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것 네. 내가 형제를 시험들게 했다면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잘하려고 하는데도 때로 일어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기대해야 네.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든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이렇든 저렇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자세도 필요해요. 네, 진짜 이 정금같이 네. 또 아름다운 이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네. 수많은 이 정죄의 과정을 거치는 네. 것처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주신 고난들을 네. 잘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중에 정말 극심한 고난의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도 아직도 해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네.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목사님 그 질문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논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무게, 그 아픔에 참 불면의 밤을 백인이 눈물로 적시는 분들 왜 없겠어요. 그죠? 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성도님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면 무엇으로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아마 다가올 겁니다. 그래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아 주님 제가 이것이 너무 집착할 일이 아니군요. 네. 또 하나는 도시 너무 무게감에 일어나지 못할 때 목사님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멘. 내가 우리가 때로 주님을 보지 못할 때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내가 주님 손 꽉 잡고 나가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손 잡을 힘마저 없을 때 네. 내가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 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고난의 문제를 만난 이 영상을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정금 같이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정말 마음 담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